나쁘지 않아. 여기 샐러드 하시면 저는 계란 안 써도 돼요. 아 그래? 너 저는 반찬만 먹겠습니다. 넌 어떤 거? 언니가 이거 그냥 뭐 김치국에다가 무생채하고 양파 먹고 아 그래? 양파 채 먹고 뭐 이런 거. 그럼 나 계란 넣어서 샐러드 하면 그래? 그래? 그러면 저는 계란이 따로 필요 없어요. 난 너 언니가 하시면 토마토야 언니. 난 이렇게 먹어 아침에. 애썼다. 애쓰긴 언니. 오 애썼지. 어머 얘 이거는 김치 콩나물국이야? 네네. 오! 아침에. 딸이 시집 갔다 와가지고 친정에서 해주는 것 같아. 큰딸 작은딸. 아, 어. 언니 일로 와봐. 나 거침이 없다. 땡큐. 고마워. 옷분이 손이 안 가면 안 되네. 이게 위에 좋으니까. 아, 양배추야. 네, 양배추하고 오. 당근이랑. 그다음에 또 뭐 할 거야? 아, 그다음에요? 언니 무채가 있어요, 무채. 무채? 무채. 오. 근데 무채를 보통 이렇게 썰었잖아, 얇게. 무채를 써는 기계예요. 아, 뭐든지 들어가면 채가 되는 거야. 아. 예. 오이채, 무채, 뭐 호박, 단면, 슬라이스 다 되는 거야. 신세계야. 바로 나오잖아. 바로. 아. 맞아. 어머. 이거 무채 쓸려면 얼마나 힘들어. 감자도 어머, 이렇게 하면 돼. 웃기다. 너 이거 자동이어서. 야, 김장 때 너무너무. 그렇죠. 그래서요. 그렇죠. 딱 김장을. 이렇게 살림의 여왕이야. 야, 금방이다. 응? 또 먹는 거야? 또 나는? 먹는 거야? 아, 먹어야지 언니. 너무 맛있는데. 아우, 애썼어. 고마워. 아, 아침에 이거. 아, 진짜. 무엇을 먼저 먹어야지 되는 거야? 이거. 여기 뭐 들어갔어? 그냥 냉동 블루베리에다가 그릭 요구르트에다가 아로니아 가루. 아, 이 보라색 가루가 좋아. 아로니아. 아로니아 가루예요. 이게 눈에 좋아요, 굉장히. 열심히 물어보셔. 열심히. 아우, 정말 큰일 났어. 120세 넘을 것 같아. 아니. 괜찮지? 언니 맛이 괜찮지? 아침마다 이렇게 해서 먹어. 난 한 25년, 6년 동안을 철저하게 저는 지켰어요. 그래, 언니, 그래. 왜냐면은 맞아, 맞아. 잘했어. 정말 노력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탄산음료, 뭐 정말 뭐 치맥 뭐 이런 걸 난 즐기지 못해요. 그러면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좋아하지만 안 먹는 안 것도 있어? 좋아하지만? 저는 그렇죠. 건강에 관한 정보는 웬만한 뭐 애썼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의 기도를 몇 번을 하는 거야 하루에. 어우 맛있어. 약간 싱거운 듯하지 맛있어. 아 네네네. 맛있어. 그래요. 약간 싱거운 듯하지 맛있어. 아 네네. 나는 간이 딱. 나도 간이 맛있어. 맛있어. 이게 또 국물이 짜면은. 밥을 그만큼 더 먹어야 되는 거 아주 좋아, 아주 좋다. 좀 밥순이라. 아까 많이 먹어 너는. 야. 야. 무채가 이게 무가 아직 소금에 잘 안 절여져가지고 너무 맛있어. 아 그래요? 새콤. 이 고추하고 딱 맞아. 아. 청양고추 살짝 네. 아, 새콤한 것도. 아 네네. 너무 맛있네. 살짝 잘하는구나 진짜. 나는 겉절이는 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야. 너무. 우리 아침에 이거 양배추 볶음이. 빨리 사야겠다. 뭐 양배추 볶음이 좀 유명하게 맛있네. 네네. 너 이거 김치 겉절이에 이거 뭐니? 이거 부추 같은 거 넣는 거 처음이야. 쪽파를 넣었어요, 쪽파. 아, 그래. 근데 이게 이제 이 겉절이는 엄마가 이렇게 어렸을 때 김치를 철마다 김치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김치 담그는 거를. 오. 열무면 열무. 고향이 어디신데? 엄마가? 엄마 충청도시고요. 예, 아. 예. 네, 네.
그러니까 철만 되면 이 시장이고 어딜 가다가 배추가 좋으면은 그냥 사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래갖고 이제 겉은 배추김치를 담고 이제 속은 그 알짜 속은 남은 거 그걸 쭉쭉 찢어가지고 그때 예, 바로 묻혀가지고 미연아 그럼 이거 맛집 봐봐 그래갖고 입에다가 한 다음에 딱 넣어요. 그립다. 어, 엄마 약간 좀 싱거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응 여기다가 고춧가루 조금만 부어봐봐. 그래 여기다가 내가 그만할 때까지 부어. 그러면 이제 그만할 때까지 그만. 그럼 딱 딱 맞는 거예요. 그 맛이. 그리고 엄마가 찹쌀가루에다가 풀죽을 써가지고 거기다 양념을 그렇지. 먼저 양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열무를 넣어서 미연아 열무를 묻힐 때는 진익이면 안 돼. 엄마 그렇게 얘기해. 진익이면 안 돼. 그냥 애들 뭐 다뤄주듯이 이렇게 속가서 밑에서부터 속가서 밑에서부터 속가서 그럼 열무가 순이 다 죽는다고 그럼 먹을 때 열무가 살아있진 않아 그러면서 순을 이렇게 넣어서 뭐가 모자른 것 같으니 그러면 엄마 뭐 약간 좀 짭짤한 맛이 없어 그러면 여기다가 부어먹어 아. 이게 계량기예요 여기다 부어줘 그러면 됐어 그러면 그래갖고 좀 모르잖아 새우 쪽 국물만 여기다 줘봐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고서 이제 김치 담그면서 이제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치. 네. 근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집에서 저도 이제 유빈한테 그런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랑받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제 뭐 겉절이부터 얼갈이부터 깍두기 열무 김치 철마다 이제 유빈이가 엄마 너무 맛있어. 얘가 그거 너무 좋은 걸 물려받았다.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 저는 그냥 엄마가 해주시는 밥심으로 살았어요. 가수하면서도 맨날 이제 힘들면 엄마 나 딱 들어갈 때 김치찌개 좀 먹게 해줘. 그래서 그렇게 꼭 밥으로 마무리를 네. 해야지 편해진다고. 그래서 저희 딸도 아침에 꼭 밥을 먹어야 돼요. 할머니 손에 커가지고. 저는 이제 엄마 놀이를 좋아해갖고 엄마가 미연아 가서 동태 좀 사와 그러면은 엄마 월남 치마라고 그래가지고 통치마를 갈아입고 여기다가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장바구니를 들고 제가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아유 우리 미연이 왔어 엄마가 뭐 사오래 엄마가 동태 사오라 그랬어요 꽁치하고 그러면 이제 뭐 국물 흘릴 수 있어 미연아 너무 흔들면서 가지 마 너무 흔들지 말어 그 생선 국물 쭉쭉 흘러 너무 기워하시는 거죠 이제 사장님들이 저희 엄마가 이제 딸을 넷을 낳으셨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엄마들이 넷째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미연이 엄마가 눈이 펑펑 오는 날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넷째도 또 딸을 낳으신 거야 근데 우리가 장독대가 2층에 있었고 담벼락이 낮아가지고 장독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담벼락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쓰시면 제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머플러, 보자기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앉아, 코트를 입고 앉아가지고. 근데 아줌마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엄마 뭐라니? 엄마 뭐라니? 그 얘기하려고 장독대 앉았어? 그 얘기하려고 장독대 앉았어? 물어봐요, 저한테. 우리 엄마 또 딸랐어요. 그걸 거기 앉아가지고 눈이 소복하게 이렇게 쌓였는데 동태 아줌마도 궁금할까봐 신났어요. 얼마나 혼났는지 엄마한테. 엄마 속상해 죽겠는데. 그렇지. 이거 고추를 좀 달았어야 했는데 못 달았는데. 그거 알고 있는데 네가 거기 가가지고.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뭘 알아. 6살, 7살인데.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너무 궁금해서. 벨도 못 열고 문도 못 두들겨보시는 거예요. 조용하니까 집이. 그렇지, 그렇지. 눈은 소복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엄마 또 딸랐어요. 동네 소식당. 엄마가 그냥 그래가지고 너 눈 오는데 거기서 뭐하러 앉아있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내가 그러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엄마는. 아유 그래서. 귀여운. 그네가 있었어요 그네. 그네. 저희가 이제 집이 굉장히 컸거든요. 애들은 그게 너무 타고 싶은 거죠. 동네 그럼. 놀이터가 없는. 그럼. 그럼 이제 애들이 줄을 서요 아침에. 네. 그거 탈라고? 네, 그래서 줄을 물 이렇게 딱 서갖고 이제 미연아 놀자 애들이 미연아 놀자 애들이 아침만 되면 와가지고 그네를 타고 싶어가지고 미연아 놀자 막 그래요 애들이 옛날에 진짜 딸이 아침부터 그럼 이제 그 애들 너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술만 먹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그네 빌어주고 그러면 애들이 또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다 됐어 니네 이제 집에 가 그래갖고 또 내려서 보내고
그럼 엄마가 이제 옥수수 같은 거 좀 애들한테 나눠주고. 그냥 동네 애들이 다 우리 애들이었던 거야, 우리 엄마들은. 아. 그래, 다 그랬지, 우리도. 진짜 완전 품앗이처럼. 옛날에는 진짜 따뜻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하는 오늘은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일단 여기 북촌 살짝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치?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 많지 않을 때 우리가 아침에 북촌 올 일이 뭐가 있겠어, 언니, 그치? 북촌 여기 걷잖아. 걸으면서 걷는 일정을 좀 많이 할까 그러는 거야. 걸어? 사실 나도 이거 깐 지가 얼마 안 돼갖고 그런데 이 어플을 깔아서 이거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알았는데 손목 닥터라는 어플이 있어. 그래서 나는 깔아놨어 이미 언니. 네. 그래서 걷게 되면 포인트가 그만큼 올라가서 쌓여서 이거를 저 서울페이를 주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물건을 살 수가 있고. 건강 미션 뭐가 있어? 틀어놓고 어떤 동작을 할 때 뭐 얼마 이렇게 그 적립되는 게 있는데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게 되면 만 점을 줘. 오, 우리는 만 원이 적립돼. 만 원씩, 우린 2만 원 확보하고 가는 거야. 무료로 대사증후군 그 검사를 해준다는 거야. 좋아요. 아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깔고 온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은 저희 이쪽에서 설문지 먼저 작성하시면 네. 되거든요. 우리 늙은 사람은 안 되나요? 저희 대사증후군 검사는 서울시민 만 20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세요. 근데 목적이 예방이어가지고 네. 나이 제한이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너랑 나랑 여기 앉아있자. 아유 참. 아이고 서러워. 그러길래 더 늙기 전에 검사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모르는 게 없어. 난공없고. 근데 오빠죠? 아우 건강 쪽에도 어마어마해. 오빠지는 건강 박사야 박사. 아니 근데 너무 박살해서 그걸 갖다가 세세히 막 자세히 알려주려니까는 처음은 어머 그래 듣다가 나중에는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너무 길게 자세히 얘기해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저 설문지 작성을 하실 거고. 근데 언니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신규 검사하고 연동하면 만 포인트 받잖아요. 검사 후 사후 관리까지 한다면 거기 또 4만 포인트가 추가가 된대. 최대 15만 포인트까지 우리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다 돈을 적립해서 쓸 수 있는 좋아요. 거를 좋지. 만들어야 하는 거야. 좋지. 그러니까 이제 정보 교환. 얘가 정보가 많네. 예. 많아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우리 뭐 언니, 우리 시니어나 또 모르는 사람들 바빠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꼭 알아서 알아서 빨리 옷 갈아입고 혜택이 더 많아 언니들이. 잘 먹었습니다. 네.